자, 지금부터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토마토가 하나 준비가 되었고요. 샐러리, 베이컨, 마늘, 당근, 양파, 그 다음에 파세리, 그리고 양념으로 부케가르니, 얼개수잎, 청양, 흰 통은죽, 부케가르니 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터, 밀가루, 토마토 페이스트, 소금, 후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냄비에 먼저 물을 올려주시고요. 토마토를 물에다가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마토를 데치는 것을 우리가 콩가세라고 하는데, 토마토 윗부분에 10십자로 칼집을 넣어서 토마토를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십자로 칼집을 넣은 다음에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토마토를 끓는 물에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가 데쳐지는 동안에 나머지 재료를 준비를 하시겠는데요. 샐러리 먼저 굵게 다져주시고요. 당근도 굵게 썰어주시겠습니다. 양파도 굵게 썰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양파도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 마늘, 마늘도 굵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도 준비를 하시고, 베이컨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제 토마토가 가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건져서 잠깐 식혀서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케가르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케가르니 월계수 잎에 파셀리 줄기 부분을 떼서 통후추를 여기에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정향을 꽂아서 월계수 잎에 이렇게 꽂아서 부케가르니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껍질이 아주 물에다 한번 데쳤기 때문에 토마토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토마토는 씨 부분을 떼어내시고 토마토도 역시 굵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도 이렇게 굵게 다져서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베이컨을 먼저 볶아주시고요. 베이컨을 넣어서 베이컨 먼저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버터를 살짝 넣어서 버터를 녹여주신 다음에 준비한 재료를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양파, 샐러리, 당근, 이렇게 굵게 다져진 채소를 넣어서 볶아주겠습니다. 베이컨을 비롯한 들어가는 모든 채소를 이렇게 불에서 볶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들어가는 룬은 브론드 룬입니다. 브론드 룬은 갈색의 룬을 브론드 룬이라고 합니다. 먼저 냄비에
분량의 버터를 먼저 녹여주시고요. 자, 여기에 자, 밀가루를 넣어서 예,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진한, 예, 너무 진하게 색깔이 나지 않도록 황금 갈색에 보다 브론즈 녹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브론즈 녹아 다 볶아졌습니다. 원한 황금 갈색이 될 때까지 노를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토마토 페이스트에 떫은 맛과 신맛을 없애줄 정도로 먼저 볶아주시겠습니다. 육수를 부어서 이 루와 페이스트를 좀 풀어주시겠습니다. 육수는 한꺼번에 많이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부어가면서 멍울이 생기지 않도록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천천히 넣어가면서 육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육수를 넣어서 잘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볶아놓은 채소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콩가스에서 다져놓은 토마토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준비한 부캐가르니를 넣어서 뭉근하게 채소가 물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뭉근하게 토마토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 부캐가르니를 먼저 건져주시고요. 여기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 체에다가 걸러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토 소스를 완성을 하였습니다.